유튜버 최상채님의 어부버 반도체입니다. 이거 오늘 상한가 안 풀리고 있죠? 네, 오늘 상 쳤습니다. 15,000원에 10%고요. 아, 지옥에서 탈출을 했다라는 말씀, 12,000원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는데 오늘 홈런을 친다. 언제쯤 매도할까?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어부버 반도체 상한가입니다. 이거 매도 바로 할까요? 아니요, 저는 이 종목 좀 더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버버반도 쪽으로 상한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시세를 다음날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그런 종목들도 이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상한가 가격에 잔량이 한 56만 주 정도 쌓여 있습니다. 결국 이 56만 주는 오늘 이 주식을 사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하루가 지나서 내일 뭐 흐름이 연속성이 가진다라고 하면 이 56만 주가 재매수를 위한 이제 다시 한 번 더 재매수를 위해서 이제 수급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고 기다리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같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이제 상한가를 만들고 대기 수급이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기다리는 수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만약에 음봉이 나오는 날에 거래량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음봉이 나오는 날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이 종목에 대해서 탈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그 외의 경우라고 하면 뭐 상한가 잔량도 많이 남아있다는 점, 이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이 종목 조금 더 들고 기다리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버버 반도체 아직 상승의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요.